쓸게.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말한 것처럼 왜 내가 이 아내랑 곡에 이 치료 가사를 넣느냐. 제가 인천에 와서 목회하는데 이게 좀 일꾼이 될 만하면 떠나는 거예요. 서울로, 또 목동으로, 여의도로, 강남으로. 그래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부장님들, 또 역장님들하고, 이제 강원도도 가고, 뭐 고수동굴도 가고, 할 때 꼭 나보고 노래를 부르래. 그때 내가 안 부르려다가, 좋다, 부른다. 그럼 부르는 게 아리랑. 그때 부른 아리랑. 반주 안 해도 돼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심리도 못 가서 발령난다. 애초와의 복지 하모니 교회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심겨진 나무야. 여기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도 되었습니다. 애치와요 국제 하모니교회 귀하게 선교사업에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쓰여지게 하시고 효운동에도 쓰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손길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정을 아십니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행복하고 부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행복하게 하심과 행복하게 하심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특별히 지원 자문의 교회 우리에게 또 1년 동안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 헌신한 우리 김용진 목사님과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또 부모 목회에 함께 협력한 두 자녀, 특별히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 아멘.